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? 네, 오늘은요, 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풀어볼까 합니다. 와, 정년퇴임 직전에 연금, 더욱더 소중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. 자, 연금저축, 연금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연금의 필요성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? 네, 우선 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는 우선 일을 해서 소득을 좀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 소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거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.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기정 사실입니다. 그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보다 젊고 보다 일을 시키기 좋은 젊은 친구들이 사실상 막강한 경쟁자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데요. 결국 우리는 근로소득 이외에 대체소득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. 이 투자소득, 이자소득, 연금소득, 그리고 임대소득 등등 다양한 우리에겐 대체소득들이 있겠는데요.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대체소득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이제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때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.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정말 극히 드문 부분인데요. 뭐가 되었든 준비만 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의 지출이 부담스러워서 쉽게 이제 준비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뭐 예를 들어 보면 투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은 한 푼이라도 더 필요한 이 노후에 원금 손실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합니다. 이자소득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의 노후자금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바라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. 반면에 이 연금이라는 것은 최저보증 이율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노후 준비를 가장 안전하게 준비하는 대표적인 노후 준비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안전하게 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연금이다라고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요. 우선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뭐 차곡차곡 쌓는 연금저축이다. 뭐 말 그대로 뭐 해석하면 되는 걸까요? 예.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, 연금보험 도대체 뭐가 뭔지 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이게 연금이면 연금이지 그냥 뭐 연금저축은 뭐고 또 연금보험은 뭐고 정말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. 그 목적에 따라서 저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먼저 연금저축은 세제 적격 상품이라고 합니다. 이제 세금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요. 연말 정산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직장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세요. 근로소득의 13.2%에서 최대 16.5%까지 세액 공제가 되고 있는데요. 다시 말씀드리면 연소득이 5,500만 원 이상인 분들에게는 13.2%, 그리고 연소득이 5,500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는 16.5%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연봉이 5,500만 원 이하인 분이 연간 400만 원까지 이 연금저축을 납입을 하게 된다면 최대 66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하지만 이 혜택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되고 있다는 점. 그래서 내가 연 5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. 이런 이유 때문에 13월에 급여를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가입을 원하시고 저 역시 그런 분들에게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연금저축이 13월에 급여다라는 또 이야기까지도 있군요. 자, 그 목적 세액공제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뭐 상품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좋다 좋다 하는 상품도 사실은 단점이 있기 마련이잖아요. 단점은 없을까요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습니다. 그래요? 예, 이렇게만 보면 정말 좋은 상품 같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. 역시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이 세액공제율이 13.2%에서 16.5%까지 공제가 되는데 는 뭐 이러한 조건이 하나 붙게 됩니다. 그건 뭐냐면 반드시 연금 재원으로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건데요.
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. 이 기타 소득세는요, 공제율 최고 세율인 16.5%를 부과하게 됩니다. 그 요즘은 뭐 내 집 마련이나 뭐 주식 투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연금 저축을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. 따라서 이 결정을 하실 때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단점이라면 뭐 연금 재원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. 먼저 상품을 하시기 전에는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미 혜택 받았던 것을 돌려주는 것이니 뭐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, 선생님? 네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건데요. 아까 제가 13.2%와 16.5%의 세제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만약에 소득이 높아져서 13.2%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는 나중에 결국에는 16.5%, 최고 세율인 16.5%를 부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잘못될 경우를 생각한다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급한 분들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시기보다는 중도 인출이나 납입 중지 기능을 활용하시기를 좀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중도 인출은 2001년 1월 이후 가입자분들에게만 가능한 혜택이고요. 납입 중지는 2014년 4월 이후의 가입자분들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을 참조하셔서 피해를 보는 일이 좀 없게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요, 중도 인출, 납입 중재 같은 기능도 있다라고 하니까 꼭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다음으로 연금 보험이란 또 무엇인가요? 네. 이 연금보험은 흔히 보험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 상품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연금저축은 은행, 증권사, 보험회사 같은 이 3대 금융기관에서 모두 취급을 하고 있지만 비과세 개인보험, 개인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. 연금보험은 연금저축과 달리 납입 중에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. 그래서 세제 비적격 상품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하지만 이 연금을 개시할 때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. 따라서 세금 혜택이 아닌 노후에 좀 더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연금보험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. 연금 보험은 또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라는 게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필요할 것 같아요. 네, 이 비과세란 쉽게 얘기해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출처를 묻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따라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. 여기서 비과세의 조건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비과세의 조건은요, 5년 납입 이상을 납입을 하셔야 하고요. 그 납입한 돈은 10년 이상의 거치 기간을 두면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. 물론 예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. 목돈을 한 번에 거치하는 일시납연금 같은 경우에도 5년 납입이 아니지만 10년을 거치하게 되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고요. 5년 납 미만의 경우에도 연금으로서 사용을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시고 나에게 맞는 연금 보험을 준비하시길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비과세는 뭐 신고에 대한 의무도 없고 세금 자체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자, 그런데 앞서 알아봤던 세액 공제 목적이었던 연금저축이 좀 비과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나요? 네,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은 비과세 혜택이 없고 연금소득세를 나중에 내게 됩니다.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소득세처럼 15.4%까지는 아니지만 그보다 좀 낮은 세율인 5.5%에서 3.3%까지 연금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. 연금저축은 이제 55세부터 개시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제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보시고 싶은 께서는 연금 개시 연령을 조금 늦추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연간 연금액이 1,2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로 포함해서 과세를 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의 연금 개시는 55세부터 가능하고요. 비과세 개인연금보험은 45세부터 연금 개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네, 연금저축, 연금보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런데 연금의 또 3층 구조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공부를 해보니까요, 제가. 이건 좀 어떤 건지 좀 표를 통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연금의 3층 구조는 너무나 이제 유명한 이야기이죠. 네. 이 OECD 월드뱅크에서 연금의 3층 구조를 추천하면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고, 많은 분들도 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. 쉽게 얘기해서 국민연금, 그리고 퇴직연금,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시기별 연금 재원을 만들어 놓는 것이 현명한 연금 준비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강제성이 좀 있어서 준비가 많은 분들께서 좀 잘 되어지는 편인데요. 연금 재원으로는 사실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. 그리고 사실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도 많은 것이 또 현실이고요. 그래서 부족한 연금 재원을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. 하지만 여기에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또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고요. 연금보험에는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게 된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뭐 세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흔치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퇴직연금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그것을 개인연금으로 조금 더 우리가 채우자라는 취지인데, 자, 일단은 퇴직연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가지 연금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, 선생님? 네, 맞습니다. 재정 상담할 때 흔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소득 대체율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 대비 내가 준비한 연금 재원이 얼마만큼 그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하는 건데요. 내 급여가 월 3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준비한 연금 소득이 과연 소득 대체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짚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. 대부분 이런 부분을 모르고 연금을 준비했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MC님은 혹시 이 연금이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, 월 얼마나 나오는지, 1년에는 얼마나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?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모르는 것 같네요. 알려주시죠. 아, 예, 맞습니다. 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. 의무 가입 중인 국민연금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,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요. 개인 인증을 한 이후에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.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이 65%에서 70%까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,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의 소득 대체율이 50%라고 가정을 한다면 15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, 이게 생활비, 공과금, 그리고 뭐 고정지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노후 생활비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의료비 역시도 빼놓을 수는 없는데요. 그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고 소득 대체율을 따져봐야 하는 게 아마 필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보통 나의 급여 수준으로 개인의 생활 수준이 좀 결정이 되어집니다.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마다 연금액은 내 소득 대체율로 판단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. 공적연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개인연금까지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아주 세부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. 저희 보험스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층이 뭐 4050, 6070 세대분들도 있습니다. 저 이런 분들은요, 이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연금 자금 얼마나 조금 더 마련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네. 물론 뭐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, 통상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보통 개인 기준 최소 준비금은 월 100만 원, 그리고 부부라면 170만 원 정도가 이제 최소 금액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권장하는 준비금 같은 경우는 개인 기준으로는 월 150만 원,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는 2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해외여행이나 골프 같은 취미 활동을 하는 노후 생활을 바라신다면 내가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월 300만 원 이상은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포기하고 받는 이제 주택연금까지 포함해서 연금의 4층 구조까지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개인마다 좀 자금 상황이 다르게 측정이 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, 자, 끝으로 좀 정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. 은퇴는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
물론 연금이 정답은 아닙니다. 하지만 내 은퇴 이후의 삶의 질은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노후에 대한 준비에서 비롯되어진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요새 뭐 주식 열풍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. 주식 같은 투자도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면 이 파도치는 주식시장에서 견뎌내기가 힘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 이슈에 민감해하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좋은 투자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 연금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. 준비 기간이 짧을수록 저희는 큰 돈으로 은퇴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시간을 사는 거죠. 시간에 투자해서 좀 더 적은 금액으로 많은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게 현명한 은퇴 준비일 텐데요. 연금을 준비할 때에는 내가 소득의 절세가 목적인지 아니면 노후 생활비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은퇴 준비를 서두르시기를 이제 권장을 드리겠습니다.